다음 주에 다시 시작될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은 연구원,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면 좋을까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맥스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이라든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되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시장을 이끌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성장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트는 기술력을 인증을 받아서 특례 상장을 받은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의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기업입니다. AR 앱 혹은 하드웨어 판매량에 연동을 해서 플랫폼을 이용한 라이선스를 과금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AR SDK 같은 경우에는 세계 50개 국가에 2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R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0개뿐에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에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 헤드셋이나 글라스가 보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시장이 진출하게 되면서 시장 확대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AR 글라스나 헤드셋에 대한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R 기기 출시를 준비 중에 있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올해 애플 A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AR 기기에 대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8월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실과 가상식 세계 관련해서 괴리감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체험형 콘텐츠 관련해서 크게 강점을 가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로부터 뭐 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든지 캐주얼 게임 관련해서 관련 서비스에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VPS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실내 공간이나 실외 공간에서도 AR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수가 있고요. 25년까지 157개를 구축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AR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회사랑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라든지 과기부와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차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작년 하반기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시 한번 투심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을 그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보시도 좋은데요. 목표가는 5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트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박정희 대표께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코이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코이버는 이제 광전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죠. 근데 이 특히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2021년 매출액이 857억이 나오고 또 영업이익이 56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가 4분기에 좀 긍정적인 실적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정책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양자암호 등 5대 메가테크를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에 맞물려서 최근 이 양자암호 통신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유플러스와 그리고 크립토랩 이런 광전송 장비에 장착되는 양자 내성암호 암호화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제 이것이 적용되는 상용화가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코이버의 부각력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KT까지도 이 독자 개발한 양자 암호화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이 이 국제 전기 통신 연합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부각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등락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700원부터 대략 한
7,600원 정도 사이까지 폭넓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고 손절 라인은 7,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크게 손절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1차적으로는 11,000원 정도 자리가 저항 라인이지만 만약에 정책 육성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된다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13,000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여지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역시 두 분 전문가께서도 코스닥에서 종목을 좀 찾아주셨습니다. 코위버 그리고 맥스에 대한 분석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와 함께 휴맥스와 한네트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